예, 저번 동영상에서 오픈 튜토리얼스 샘플 예제에서 이 타이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번 동영상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HTML 코드는 저 부분에 해당되는 HTML 코드는 이 부분입니다. NAV 내비게이션을 줄인 거죠. 나부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저도 잘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엘리먼트로 UL 엘리먼트가 나오죠. 제가 UL 엘리먼트가 HTML 시간에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엘리먼트가 UL 엘리먼트고, UL이라는 것은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란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OL로 하면 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있는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li라고 하는 것은 그 리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li라고 하는 태그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 그건 이제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보시죠. 자, CSS 코드를 잘 찾아보시면 선택자가 이 나부인 NAV인 이 CSS 코드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코드가 여기 나부라고 하는 내부가 맞겠네요. 내부. 자, 요거 내부라고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자, 이 나부라고 하는 요 태그를 선택하고 있는 이 선택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꾸며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첫 번째 나오는 효과는 예, plot left라고 나오는데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리스트를 왼쪽으로 보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본문 영역 있죠? 본문 영역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margin right가 20픽셀로 되어 있죠? margin이라는 것은 뭐였죠? 그 엘리먼트의 border와 다른 엘리먼트 사이에 간격이 마진이었죠. 마진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먼트의 오른쪽 간격이 20픽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런 이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인스펙터 있잖아요. 그 인스펙터를 켜놓고 그 인스펙터의 숫자들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인스펙트를 한 다음에 자. 스타일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요 내부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요 효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효과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게 마진 다시 라이트죠. 여기 있는 값을 제가 50으로 땅 쳐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옆으로 확 밀리죠. 즉, 요 내부 엘리먼트의 오른쪽 간격이 50픽셀만큼 늘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 height라고 하는 것이 있죠. height라고 하는 것은 높이고 m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height가 최소한 500픽셀보다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의 크기가 만약에 요 엘리먼트 안에 있는 요 리스트가 양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600픽셀, 700픽셀, 800픽셀 이렇게 쭉 늘어나지만 그 안에 엘리먼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엘리먼트가 최소한 500픽셀보다는 500픽셀만큼의 크기는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border 다시 right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1픽셀, 솔리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저기 RGB라고 적혀 있는 것은 요 인스펙터라는 툴이 자기가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바꾼 것이고요. 저 실제로 예제를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예, 이렇게 샵 CCC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따로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띄우고 U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가 나와서 효과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부라고 하는 선택자와 UL이라고 하는 선택자가 띄워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 U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중에 내부라는 엘리먼트의 하위로 속해 있는 엘리먼트가 있다면 그 엘리먼트들에게 이런 효과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UL이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엘리먼트의 부모 중에 내부 엘리먼트가 없다면 그 엘리먼트는 이 선택자에 의해서 지명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부모로 내부가 있는 경우만 이 그 안에 있는 UL 엘리먼트가 이 효과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띄어쓰기 자체도 아주 중요한 기호가 되는 거죠. 이 맥락에서는. 자, 그 다음에 list-style이 n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list 스타일. list가 뭐라고 했죠? 이 UL 엘리먼트가 리스트를 만든다고 했죠. 리스트는 항목이고 그 항목에 이 스타일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자 여기 있는 요 CSS를 제가 안 보이게 해볼게요. 자 페이지 스타일에서 노 스타일을 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리스트 앞쪽에 이렇게 이 블랫이라고 하는 이 점들이 나타나죠. 저게 이제 리스트의 HTML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점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점을 없앤 게 바로 논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다시 제가 페이지 스타일로 가서 CSS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논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의해서 저 속성이 디자인이 바뀐 겁니다. 자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는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값들을 인스펙터 툴로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게 가장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것저것들 디자인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수업에서 중요한 거, 이번 수업의 목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CSS가 웹 기술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또 CSS가 HTML과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이해하셨다면 이번 수업의 목적은 완수된 거니까요. 그 점 명심하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기존에 있었던 걸 덮어쓰기 해서 변경했잖아요. 그럼 이 변경한 거를 다시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버전 관리를 해보는 걸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